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요즘 거리 곳곳에는 정치인들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치인이라 해도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정치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적을 과장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의 한 도로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걸 축하한다며 지역구 의원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은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현수막 정치는 다른 정당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총선을 1년 앞둔 요즘 정치인의 홍보 현수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는 데다 유독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제때 철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정치인의 광고물 역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좀 많죠. 잘 철거도 안 되고 다른 거 뭐 걸면 바로 철거하고 막 그러는데 저거 뭐 철거도 잘 안 될 뿐더러. 여기에 정치인이 내건 홍보 문구가 과연 사실인지 의문을 품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에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현수막 정치. 하지만 특혜와 불법, 과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